그래서 어깨를 밀어넣지 말고 팔꿈치를 저희 공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허그 할 때 네. 그런 느낌으로 넣었다 안으로 넣었다가 보내줄 거예요. 이 회전하는 느낌이 어깨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손목이 돌아가죠, 자연스럽게. 제가 손목을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미 손목 각이 변하죠. 거기서 앞으로 던져줄 거예요, 손목은. 오, 이거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LA 중배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도착을 해서 로봇 커피가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두 달 만에 다시 방문한 트리플 A 클럽. 자, 보니까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탁구인들에게는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플 A 클럽만의 공을 사용하는 것이 또 특이했어요. 어떤 거부터 할까요? 포핸드, 백핸드 안 해도 돼요? 생략해도 돼요? 포핸드, 백핸드요? 한번 보실래요? 제 그냥 포핸드죠? 네. 네.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왜요? 여기 박신혜 선수하고 친다고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한 회원분 한 분이 구독자 20명 때부터 보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구지? 왼손잡이시고 문정일이라는 분이신데 남자분이에요? 네, 댓글에 답글도 달아주셨대요. 그래요? 너무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신다고. 너무 보고 싶은데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안부 전해달래. 이거 루프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브요? 아씨, 잘 칠라고, 잘 보일라고. 긴장하지 마세요. 라바도 갈았어요. 저보다 낫네요. 그 말씀하신 그 라바는 너무 무거워서 네. 갈면은 라켓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던데? 잉? 잉. 너무 무겁더라고요. 좀 무겁긴 한 것 같아요. 10g 써봤거든요. 네, 너무 무겁던데? 좋긴 한데 무거워요. 저 질 것 같은데요? 예? 저보다 잘 치시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잘하시는데? 아, 저보다 나은데? 정우야, 쇼트만 되는 거지. 루프 해볼까요? 아우, 잘 보여야 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손만 나가게 하고 모자이크요? 자, 맞는 순간에 엄지를 조금 더 눌러볼게요. 눌러서? 그래서 여기 밑에가 먼저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보내줄까 앞으로. 그거죠. 대신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면이 두꺼워지는 만큼 들면 나가겠죠. 앞으로 스윙할 거예요. 옆으로 말 앞으로 갈 거예요. 급해진다. 네, 급해진다. 저는 그래서 백핸드 루프 할 때 어깨를 살짝 안으로 넣어요. 그러면은 제가 손목을 억지로 많이 꺾지 않아도 손목 각이 좀 더 나오거든요. 거기서 앞으로 힘을 써주는 거예요. 손가락 밀어주면서 면 세워주면서. 훨씬 낫네요. 부드러워지네. 네. 그래서 어깨를 밀어넣지 말고 팔꿈치를 저희 공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허그 할 때 네. 그런 느낌으로 넣었다가 안으로 넣었다가 보내줄 거예요. 네, 훨씬 부드러워요 동작이. 네, 네, 네. 대신 면을 열어줄 거예요. 조금 더 두꺼워지게. 지금 면이 너무 얇은가요? 그건 아닌데 힘이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힘을 밀어주는,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면은 열려 있는데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된다 해야 돼요. 끝을 좀 더 엄지를 더 꽉 힘 줘서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뿌려주는 느낌 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내 몸으로 볼을 조금 더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기다렸다가 앞으로 보내줘. 가까이 왔다가. 네. 오, 나이스. 이 회전하는 느낌이 어깨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손목이 돌아가죠, 자연스럽게. 제가 손목을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미 손목 각이 변하죠. 거기서 앞으로 던져줄 거예요, 손목은. 그렇죠. 그렇죠. 손목을 오케이. 앞으로만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어깨 돌리면서, 돌려내면서 각을 만들어줄 거예요. 너무 알아. 감사합니다. 오. 자, 디펜스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힘쓰는 거랑 밑에 엄지가 조금 더 뻗어주는 거랑 스윙이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서 볼 뻗는 게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 거랑 고정해서 가는 거랑 그래서 엄지가 좀 더 뿌려주는 거랑 엄지 눌러주는 진짜 악력이 거. 엄청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대신 조금 부드럽게. 부드럽게 써서 끝에서 벗어줄 거예요. 오! 이거 맞아요. 네. 탕! 나이스. 오호! 아, 기다려. 아. 지금 이렇게 나갔죠. 예. 네, 공이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면 자꾸 얇아져요. 볼이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얘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렸다. 여기 넣고 위치에 가까워지면 힘을 출발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이스. 죄송합니다. 푸드워크 하지 말고 백 하나, 포핸드 하나로 해볼게요. 네. 드라이브로 가나요? 네, 드라이브로. 오. 아우씨. 자, 좋으세요? 아, 그래. 조금 근데 지금처럼 온 거는 좀 더 움직여야겠죠? 네. 근데 맞는 순간에 포핸드 할 때 왼발을 조금 더 눌러주면 체중이 일로 실리잖아요. 아, 이렇게? 네. 그러면 힘 전달이 더 잘 되겠죠. 맞는 순간에 이거요? 눌러줄 거예요. 화해서? 네. 이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실 돌아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되고 제자리나 살짝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눌러줘야 돼. 멀어지면 안 돼요? 나이스.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탁 썼죠? 이렇게 써냈죠? 이렇게 안 나가면 좋은 게 이렇게 쓰고 자세만 틀면은 포핸드 바로 또 할 수 있어요. 또 각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끝내고 바로 포핸드로 가는 거. 자. 자. 하고 움직일 때 골반을 조금 틀어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뒤로도 틀지만 살짝 옆으로도 간다니. 사이드 런지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가줄 거예요. 가서 앞으로. 동작 먼저 하고. 동작 먼저. 그렇죠. 중펜 선수에게만 배울 수 있는 디테일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중펜 기술의 꽃이죠. 치키타, 바나나 플릭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혜 선수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